그래. 오늘이 이제 제가 이제 조울증에 대해서 이번에 줌 수업 때는 그냥 편안하게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다 보니까 강의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4주를 했고, 이제 오늘이 조울증에 대해서 5주째네요. 그래서, 조울증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자면, 제가 이제 조울증 관리의 노하우라고 해서 7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 시간에 쭉 했던 강의가 조울증을 에너지의 문제로 본다. 그러니까 1. 조울증을 에너지의 문제로 본다. 2.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친밀감의 욕구, 외로움이 큰 문제. 그런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주요 문제 영역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둬야 한다. 해서 수면 문제. 그다음 돈 관리 문제, 그리고 음주 문제, 그리고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들로 해서 이제 분노 조절 문제, 이성 관계 문제, 충동적인 방식의 일 처리 문제, 일 중독 및 기타의 중독 행동들, 예로서 도박 중독 같은 것, 그런 문제들, 그리고 신흥 종교에 몰입하는 것,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행동 방지를 위해서 미리부터 할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게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타인들에게 유익한, 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삶, 내지는 좀더 큰, 그런 삶을 제가 이야기했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삶의 중심 자리가 비어버렸을 때 증상이 그 자리를 메꾸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 자리에 뭔가 확고한 어떤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진실된 신앙이라든지 또는 어떤 자기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 자기 하나만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될 어떤 분명한 이유. 아무튼 그런 걸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치관 정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 평상시에 서로 관계가 아주 좋을 때 조증 같은 게 들어가서 막 충동이 올라오고 스스로 충동 제어를 못할 때 평상시에 관계가 좋았던 사람일 것 같으면 딴 사람 말은 안 들어도 그 사람 말은 듣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맺어둘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뭐냐 하는 것인데요.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뭐냐. 그래서 이게 이제 각자가 자기가 자신의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뭐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올라올 때 스스로 자기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 자기 마음이 막 불안해질 때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 자기 마음이 막 급해질 때 급한 마음에 가라앉히고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수행 방법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매일처럼 반복해서 하는 어떤 수행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 기도가 되었 어떤 명상이 되던 호흡 수행이 되던 또는 산책이 되건 또는 어떤 운동이 되던 또는 뭐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그 행위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 줄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더라도 이게 내가 단지 건강을 위해서 산책한다. 단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 하는 거 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수행으로서의 산책, 수행으로서의 운동, 수행으로서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왕 산책을 하시고 이왕 운동을 하시고 할것 같으면 단지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차원까지 끌어올려서 하시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그 말씀으로 요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가치관 정립, 적극적 조언자,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요 문제 영역들 이야기하면서 이제 수면 문제, 돈 관리 문제, 음주 문제,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들 외에 또 이야기했던 게 지나친 성취 욕구와 자신감, 그러니까 잘난 척 하는 거에 대한 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자살 충동, 자살 시도에 대한 그 자살과 관련된 이 문제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조울증 관리의 노하우 일곱 가지 중에서 네 번째, 촉발 자극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여섯 번째, 조울증을 하늘이 주신 선물, 축복, 강점으로 인식한다. 일곱 번째, 매일의 생활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영성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촉발 자극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제가 읽어보자면, 반드시 촉발 자극이 있다. 촉발 자극에 의해 조증, 경조증 또는 우울증이 시작된다. 자신을 조증 상태 또는 경조증 상태 또는 우울 상태로 유도하는 촉발 자극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 촉발 자극이 작용할 때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늘두 번째, 늘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잘 관찰해야 하며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감정에 휩쓸린 경우에는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써놨는데요. 자, 이 촉발 자극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촉발 자극을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렇게도 할수 있죠. 그래서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 때에 에너지가 동원이 되어서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 위기 상황을 바꿔내기 위해서 에너지가 올라와서 무엇인가 에너지를 쏟아 부음으로써 이 위기를 돌파하려는 이런 이제 방식이 되게 되면 이제 조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기의식을 느낄 때, 촉발 자극에 의해서 뭔가 위기의식을 느낄 때, 거기에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해서, 오히려 에너지가 빠져버리면, 힘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사람이 맥이 탁 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렇게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자, 이 촉발 자극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잠깐 고 자기가 지금 경조증에 들어와 있는지 또는 조증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우울증에 들어와 있는지 또는 자기가 지금 보통의 상태인지 요거를 먼저 잘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 조울증을 왜 컨트롤을 못 하느냐 하면 스스로가 왜 제어하고 왜 적절히 하지 못하느냐 하면 대처를 하고 해내지 못하느냐 하면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일단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알아차린다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알아차리는 것.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뭐 조울증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인생 사리에서 항상 내가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는 내가 내나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 의사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또 상대방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첫 번째가 알아차리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우리가 인간관계로 따지자면 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상대방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 뭐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아무튼 이런 걸 알아차려야지 되는 거죠. 그걸 잘 알아차리면 내가 거기에 맞게 대처할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 지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를 내가 잘 알아차리면 내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를 할수 있겠죠. 고거하고 이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울증이 있거나 뭐 조현병이 있거나 다 하는 사람들도 이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상대방은 지금 어떤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 뭐또 나는 어떤지 서로 이런 거를 잘 알아차려서 대처를 하면 좋은데, 이 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중요하게 하나 항상 유념하고 항상 체크하고 알아차려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조증 상태인지 조증이나 경조증 상태인지 아니면 보통의 상태인지 아니면 우울 상태인지 요거를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단서가 되는 게몇 가지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거를 이렇게 점검하고 봐야지 되는데, 첫 번째로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게 잠. 내가 잠을 얼마나 많이 자고 있는가, 적게 자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수면 패턴이 규칙적인가 또는 불규칙한가. 이 자신이 잠자는 거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잠을 지나치게 적게 자고 있다. 계속 며칠째. 아니면 한 주, 두 주째 잠을 계속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에너지가 올라와서 지금 조증 상태인가 하고 의문 부호를 붙여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울 상태로 들어가게 될 때는 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울 상태도 가벼운 우울 상태, 우울의 초기에는 처음부터 우울이 잠을 확 많이 자는 것 같진 않아요. 우울로 들어갈 때 처음에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잠이 잘안 오고, 그리고 평소에 규칙적으로 잘 자던 사람이, 저녁에 한 10시, 늦어도 11시 되면 잘 자던 사람이 새벽 1시, 2시까지 잠을 못 잔다. 요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마음이 편안하고, 이러면 늘 내가 10시에 잔다, 11시에 잔다, 그 시간에 자야지 하는 마음도 들고, 그 시간에 자려고 누우면 잠도 잘 오고, 하니까 규칙적인 수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요게 되는데, 이게 마음이 뭔가 모르게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불안정해지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늘 10시에 자던 사람, 11시에 자던 사람도 잠을 잘라고 누워도 잠이 잘안 오고, 그 시간이 돼도 잠자고 싶은 마음이기보다는 뭔가를 더 해야 될것 같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 요거 하나만 더 보고, 요거 하나만 더 보고, 요렇게 된다든지, 뭐가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왜그 시간을 못 자느냐 하면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뭔가 마음이 떠 있단 말이에요. 떠 있고,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뭐 사람이 마치 배고픈 것처럼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고픈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안 채워지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나 더 본다든지, 또는 뭐 게임을 한판더 한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야동을 본다든지, 뭐 또는 그 시간에 다른 친구한테 전화해서 대화를 한다든지, 뭐 뭔가를, 원래 같으면 잠잘 시간인데 그 시간에 잠을 못 이루고 다른 걸 한다는 거예요.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게 조증 시기에 그 시간에 잠을 안 자는 거하고, 우울 시기에 자야 될 시간에 안 자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조증 시기에 자야 될 시간에 안 자는 거는 흔히 보면은 뭔가 목적적인 행동, 뭔가 자기가 그 당시에 꽂혀 있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똑같이 뭐 유튜브를 보거나 하더라도 우울 시기에, 우울이 시작이 되어서 우울 시기에 잠을 못 자서 유튜브를 볼 때에는, 하나를 집중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이것저것 저것저것, 그러니까 약간 시간 때우기 식으로, 약간 물론 자기 나름대로 재밌는 걸 보지만 뭔가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거나 하는 게좀 힘들어요.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보고 하는 거죠. 그것에 비해 조증 시기에 유튜브를 본다라고 할 때는 뭔가 내가 예를 정치에 관심이 있다.
그 정치적인 무엇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를 분석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꽂혀 있는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요 양상이. 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울증이 와서 게임을 할 때는 게임을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냥 재미있게. 그래서 등등하지만 조증 시기에 만약에 게임에 몰두한다라고 할 때는 이 몰두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서 무슨 아이템을 획득해서 내가 그 아이템을 판매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해서 내 자신의 게임 레벨을 완전히 이번 기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든지.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하는 그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겉보기에 계속 얘가 게임만 하고 있다, 겉보기에 유튜브만 보고 있다 해서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조증 시기에 하는 양상과 우울 시기에 그거를 하고 있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잠못 자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와 그 시간에 밤 원래는 10시, 11시 되면 자던 사람이 10시, 11시, 12시 나아가서 1시까지 어딘가에 전화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한다라고 할 때, 조증 시기에는 그 통화라는 게 어떤 목적을 지닌 통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좋은 어떤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에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통화를 해서 막그 사람을 설득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아무튼 내가 뭔가 대단히 화가 나서, 지나간 어떤 일들이라든지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 시간에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사과를 받아내려고 내가 막 화를 내고 있다든지. 아무튼 뭔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울 시기가 접어들어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그래서 누군가와 통화할 때에는 그것이 그런 어떤 목적을 지닌다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약간 시간 때우기, 뭔가 허전하니까 누군가와 좀 대화하고 싶다는 그런, 아니요, 제가 모두 음소거 해둘게요. 자, 그래서 우울 시기에는 누군가와 그 시간에 밤 10시, 밤 11시, 원래 보통 때 같으면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어딘가에 자꾸 전화를 돌린다라고 할 때, 허전해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뭔가 뭐 하여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겉보기에 어떤 양상이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비슷하지 않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은 잠이 줄어드는 거지만 우울 시기에는 잠이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경험으로 보거나, 제가 볼 때는 우울 시기의 초기에는, 내지는 우울이 좀 가벼울 때에는 잠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못 자는 거죠. 안 자는 게 아니고, 이때는 잠을 잘라 해도 잠이 잘안 오고, 약간 자기 싫고, 잘라고 누워도 잠이 잘안 오고, 그 다음에 자다가도 중간에 잘 깨고, 그렇게 돼서 아침에 일어나도 사실은 잠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일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아침 먹고 다시 또 잠자려고 눕거나 할 텐데,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되고, 아니면 움직여야 되고, 그럼 몸이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조증 시기에는 잠을 적게 자도 몸이 피로하다는 느낌을 안 받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닐 때. 근데 우울증 시기에는 평소보다 잠을 적게 잤는데, 한 뭐, 4~5시간, 5~6시간, 평소에는 7~8시간 자던 사람이 4~5시간, 5~6시간 잤는데, 잠이 좀 부족한데 어쩔 수 없이 움직이면 하루 종일 몸이 좀 피곤하다. 몸이 좀 피곤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움직인다는 것이죠. 잠이 부족한 양상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울이 길어지거나 우울이 심해지면 그때는 잠을 많이 자는 이런 이제 양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조증인가, 우울,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내가 조증 시기인가, 또는 보통의 상태인가, 또는 내가 지금 우울 모드로 들어간 나를 알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자기가 잠자는 거. 잠을 관찰하면 된다. 첫 번째,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가 하는 활동들을 잘 관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좋은 하루의 생활 습관을 갖추었다. 내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갖추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호흡 수행을 한 1시간쯤 하고, 그 다음에 아침을 먹고, 그러고 나면 산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오전 시간에는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오후 시간에는 뭐를 하고, 또 저녁 시간에는 뭐를 하고, 자기 전에는 항상 뭐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세 줄일기를 쓴다. 또는 간단하게 뭐 그날 하루를 메모를 하고 뭘 하고 한다. 아니면 자기 전에 간단하게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명상이라도 한다. 또는 뭐 교회 다니신 분들 같으면 기도를 한다. 하고 잔다. 그러니까 매일의 생활을 내가 나 자신의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 보통의 시기에는 이게 내가 이제 잘 확립해온 안정적인 생활 습관 같은 하루의 일과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해나가요. 그런데 조증에 들어가거나 우울증에 들어가면 이게 패턴이 무너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증 시기에 들어가면은 흔히 이 패턴이 왜 무너지느냐 하면 한 가지 중요한 것에 올인하기 위해서 이 패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공부를 한다. 조증 시기에 생산적인 쪽으로 이게 가서 자기가 에너지가 공부하는 데에 쏠리거나 꽂히거나 아니면 일하는 데에 꽂히더라도 그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많이 들거든요. 제가 이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 자격증을 너무 성급하게 내가 3개월 안에 이 자격증을 따겠다. 6개월 안에 자격증을 따겠다. 그래서 남들 같으면 한 2년 공부하고 따야 될 자격증, 뭐 3개월, 6개월 만에 따겠다고 완전히 거기에다 올인한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생활 습관이 다 무너지는 거죠. 나는 하루 종일 공부해야지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자고 나면 바로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바로 공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루 밥 먹을 때 빼고 화장실 갈때 빼고 나머지는 난 계속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거야. 밤에 잘 때까지. 그리고 잠도 어찌됐건 잠도 가능하면 적게 자고 할 거야. 이렇게 돼서 하게 되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좋은 생활 습관이 다 무너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생산적인 쪽으로 가더라도 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 흔히 원래 자기가 유지하던 생활 습관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더욱이 생산적인 쪽으로 안 가고 파괴적인 쪽으로 가면 이제 충동이 올라오는데 그 충동을 감당을 못해서 순간순간 충동으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사는 사람이 충동이 올라오면은 여기저기 온 사방에 막 전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서울에 있는 사람도 갑자기 만나러 간다고 출발해서 뭐 그날 모든 다른 스케줄 다 정리해버리고 바로 서울로 출발한다든지, 이렇게 그냥 충동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이게 되거든요. 또 그거를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못하게 하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싸움이 나고 이렇게 돼서 뭐 하루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 내가 평소에 쭉 유지하던 이 하루에 오전에 몇 시에 일어나고 오전에 뭐 하고 오후에 뭐 하고 저녁에 뭐 하고 하여튼 요 생활 패턴이 유지가 되는가 아니면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있는가 요거를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증 시기에는 흔히 뭔가 한 군데에 완전히 몰두해서 시간을 몰빵하거나 아니면 충동적으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때 그때마다 막 충동적으로 움직이거나 흔히 요렇게 되는 수가 흔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시기에는 보면은 생활 습관이 무너지죠. 생활 우울증 시기에도 이제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밤에 늘 규칙적으로 자던 사람이 그 시간에 못 자고 더 늦게 잔다든지, 그러면서 더 늦게 자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보면 생산적으로 못 보낸 거죠. 뭔가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식으로 보낸 거죠. 그리고 다음 날 돼서 일어나서 이제 움직인다. 평소에 하던 활동을 덜 하는 거예요. 좋은 활동들, 건전한 활동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호흡 수행을 일어나면 바로 뭐한
적어도 뭐 30분, 1시간은 한다 할것 같으면 요거를 안 한다라든지, 또는 산책, 밥 먹고 나면 산책을 한다, 밥 먹고 산책 안 한다라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비하자면은 건전하고 좋은 생활 습관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조증 시기에도 무너지고 우울증 시기에도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양상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울증 시기에는 뭔가 다른 거를 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울증 시기에는 안 하는 거죠. 뭔가 생략해 버리는 거죠. 조증 시기에는 생략해 버리는 양상이 아니고 뭔가 딴 거를 하는 거죠. 공부를 죽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충동적으로 어디 서울로 바로 충동적으로 이동을 많이 하든지 여기저기 아니면 사람들하고 뭔가 뭐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하고 싸우든지 뭐 뭔가를 하여튼 뭔가 다른 행위를 충동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집중하거나 아니면 충동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딴 거를 하거나 우울증일 때는 생활 패턴이 무너지는데 안 하고 생략하고 하는 거죠. 우울증이 조금 더 심해지면 밥 먹는 것도 생략하죠. 그래서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으니까 일어나서 아침도 안 먹고 건너뛴다. 점심도 안 먹고 건너뛴다. 저녁만 뭐 그는 조금 먹는다. 뭐 이런 정도로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조증 시기, 우울증 시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할 때 하나가 잠, 나의 수면 습관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가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나 뭔가 이런 걸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저 같으면 표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니까 유튜브에 동영상들을 올리고 동영상 댓글을 점검하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제 유튜브를 쭉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유튜브가 계속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매주 한두편 내지 세 편씩 올라가는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한 2주나 3주 정도 유튜브가 전혀 안 올라가는 때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이게 보면은 제가 유튜브를 평소에 올리던 양보다 훨씬 많이 올린다. 이거 뭔가 지금 조증에 들어갔거나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경조증에 들어갔거나 그런 것이죠. 과거에 보면 제가 한때는 유튜브를 막 하루에 막두 편씩도 올리고 이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들이 지겹죠, 이제는. 오히려 그래서 조회수가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지나치게 뭔가를 많이 할 때에는 경조증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원래 매주 그래도 한두편 내지 세 편을 안정적으로 올리던 사람이 한 2주째, 3주째 유튜브가 안 올라온다. 그러면 제가 그 시기에 에너지가 없어서 유튜브 편집 작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못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게 일에서 평소보다 하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일을 해내는 게못 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겉으로 잘 관찰되지 않는 거지만 사소하게는 댓글에 답해 주는 것. 유튜브를 올리고 나면은 이제 댓글들이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댓글들이 그래도 좀 달리거든요. 한몇 개나 달린다 해야 될까? 하루에 한 10개쯤 달린다 해야 되나요? 댓글들이 여기저기에 달리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평소에는 늘 하루에 한번 정도는 댓글을 체크해서 댓글 답장을 해요. 그러니까 댓글이 뭐 하루나 이틀이나 늦어도 3일이나 안에는 댓글에 답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우울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2주든 3주든 어떤 때는 한 달이든 댓글에 답장을 못 해요. 계속 댓글에 답장하는 걸 미루고 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저 스스로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유튜브를 지금 계속 원래 올리던 대로 정상적으로 계속 일주일에 두편 내지 세 편을 올리고 있나? 그다음 내가 댓글을 계속 거의 매일처럼 댓글을 확인해서 거의 매일처럼 댓글에
대댓글을 달아주고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대댓글 다는 작업을 한 2주째, 3주째 미루고 있나? 이런 걸로 내가, 아, 내가 지금은 보통 상태구나. 지금 약간 우울 상태구나.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댓글을 한 3주째 지금 댓글에 대댓글을 못 달고 있는데, 약간 우울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내가, 아, 지금 약간 우울식이구나. 이렇게 이제 저 자신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잠도 요즘에 약간 수면 습관이 흐트러져서 밤에 원래 자던 한 원래 아주 상태가 좋을 때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자는데 아니면 이제 늦어도 10시에서 11시에는 자는데 요즘에 그 시간에 잘못 잔다. 제가 새벽에 한 1시나 2시쯤에 돼서 잔다. 그 안에 계속 유튜브 요거 하나만 더 보고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그러고 있다. 이런 저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 스스로가 아 내가 요새 좀 조금 우울식이구나 뭐가 마음이 허전해서 밤에 못 자는구나 그러고 이제 저 자신이 저 자신을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일에 있어서 평소에 내가 하던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래 하던 일보다도 지금 일을 잘못 해내고 있는지 또는 일을 안 해서 일이 밀리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면은 내가 지금 조증 상태인지 우울 상태인지 이런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 일의 조증 상태에 들어가면 일을 막 벌려요. 쓸데없는 일을 안 해도 될 일을 벌려서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뭐 정말 해야 될 일을 벌려서 하는 경우도 있죠. 아주 이게 경조증이 좋게 작용할 때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이때까지 안 하던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낸다든지 뭔가 좋은 쪽으로 뭔가 이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수 경우에는 이렇게 생산적으로 에너지를 쓸 때도 있지만 또 상당수 경우에는 비생산적으로 에너지를 쓸 때도 있거든요. 지나고 보면 그 무렵에는 아, 뭐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일을 완전히 엉뚱하게 해서 거꾸로 했다. 이런 거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 경우에 유튜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유튜브에 그 동영상의 그 분석, 그거 뭐죠? 조회수라든지 좋아요 수라든지 등등 이런 분석을 지나치게 그런 분석에 세세한 점들에 지나치게 막 이렇게 집착하고 하면서 그런 사소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 좋아요 수가 좀 적다. 뭐 이런 거에 근거해서 아, 이 동영상은 제가 올린 제 동영상이죠. 아, 이건 별로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이건 이 동영상 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삭제하고 삭제하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동영상을 한 200, 제가 올렸었던 동영상 중에 한 200편 가량을 삭제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촛불 추천 600몇번 나가니까 제가 이때까지 600편 이상의 동영상을 올렸었다는 이야기인데, 2014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한 10년 세월 동안에 올렸었다는 이야기인데, 600편 이상을 올렸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재작년에 특히 제 동영상을 많이 삭제를 했었는데, 한 200편가량을 삭제를 했어요. 한 200편 이상 삭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올려져 있는 동영상은 지금 한 400편이 채안 되겠죠. 한 300, 한 50편이나.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꼭 삭제해야 될 동영상을 삭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남겨두는 게 훨씬 더 좋았을 동영상들을 삭제를 했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막 화가 나고 제가 막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하는 이 화를 제가 올렸던 제 동영상을 놓고 제가 화를 부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조증이 들어가서 조증이 안 좋게 발휘될 때 하고 비하면 선순환으로 가느냐, 악순환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가느냐 이런 거를 놓고 볼때그 전에 이 조증이 들어가서 잘못 이게 악순환으로 가면 막 사람들하고 싸운다든지 또는 뭐 하던 일들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든지 전혀 쓸데없는 일을 막 벌려서 막 돈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든지 뭐가 뭐 하여튼 했었는데 그 작년, 재작년에 제가 동영상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제 화를
제가 제 화를 동영상에 뿌렸던 건 지나고 이렇게 보자면 그래도 이전에 사고 쳤던 것들에 비하면 거의 남들한테는, 남들은 뭐 눈치도 못 채는 거니까, 남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거나 뭐 인간관계 갈등이 일어나거나 한건 아니니까 상당히 화를 아주 부작용이 적은 쪽으로, 남들은 눈치도 못 채는 쪽으로 냈던 것이죠. 근데 저 스스로가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무렵에는 이 동영상 이렇게 되니까 이건 삭제해야 돼, 이거는 삭제해야 돼, 이렇게 해서 막 일종의 사람들을 막 제끼고 날리듯이 동영상을 막 제끼고 날린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화를 그렇게 냈구나. 그때가 내가 그런 일을 막 하던 그런 시기가 사실은 경조증 시기예요. 경조증일 때에 에너지가 안 좋은 쪽으로 에너지가 이제 가는 거죠. 우울증 시기에는 그런 일을 못 해요. 우울증 시기에는 내가 올렸던 동영상들이 보니까 좀 별로 좀 잘못 올린 것 같은데 싶은 느낌은 있어도 그 조회수가 얼만지, 좋아요 수가 얼만지, 그거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수치들을 분석하는 작업 자체를 못 해내고, 우울증 시기에는 더욱이 그걸, 그러니까 이걸 삭제해야 돼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의사 판단도 잘 못하고, 그걸 결행도 못하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돼. 막연한 불만, 막연하게 내가 올렸던 동영상들이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 별로인 것 같아, 쪽팔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그런 생각은 들어서 아유 내 동영상이지만 난 다시 안 보고 싶어,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들어가서 삭제하고 이 작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분석하고 삭제하고 하려면 이거는 조증이, 경조증 시기가 돼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게 이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 일하는 거를 보면은, 내가 일하는 양상을 보면은, 일하는 양 또는 일하는 방법, 이런 걸 보면 내가 조증에 들어갔는지 또는 내가 이것이 우울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보통 상태인지를 알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상태일 때는 늘 안정적으로 일하던 방식으로 하는데 우울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하는 양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올릴 것 같으면 동영상을 이전보다는 적게 올리게 된다. 왜? 편집 작업하는데 시간 투자를 못해요. 에너지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 편집을 못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2주, 3주씩 이 동영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댓글 작업도 못 하니까 2주, 3주 어떤 우울 기간 동안에는 댓글을 못 다는 거죠. 심하면 몇 달을 못 달기도 해요. 3개월, 4개월 댓글을 못 달기도 하는 거죠. 댓글을 못 달아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은 일하는 방식이 이전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일을 엄청 양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안 하던 일을 추가로 더 뭔가를 한다든지 뭐 뭔가 또 예를 들어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할때 이전에 안 하던 편집 작업에 엄청 시간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밑에 한글 자막을 단다든지 아니면 뭐 동영상, 아무튼 예전에 안 하던 뭐가 더 엄청 시간이 투자되는 방식의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거를 보면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또 있냐면, 저는 기록하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 당사자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매일매일 기록을 해야 됩니다. 사소한 거든 뭐든 자꾸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중요하다 싶으면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래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트를 한권 마련해 놓고, 저만 하더라도 옛날 사람이니까 뭐 요새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에 가지고서 기록하고 뭐 이렇게 하던데, 저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작은 작은 노트를 하나 마련해 놓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기록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루에 적어도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
그런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뭐 뭔가를 기록을 해요. 뭔가를 기록을 하고 뭐저 저는 집에 또 혈압계가 있으니까 매일처럼 혈압도 재서 혈압도 거기에 기록하고 또 수시로 체중 재서 체중도 거기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때그때 좀 어떤 뭔가 그날의 어떤 특이한 일들이 있으면 기록하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기록하고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밤에 자기 전에는 한동안 계속 세줄일기 해서 그날 하루 중에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좋았던 일한 줄, 그다음에 제일 힘들고 속상했던 거한 줄, 그다음에 다음 날 해야 될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한 줄, 그래서 이렇게 세줄일기라고 해서 쓰는데 뭐 말이 좋아 세줄일기지 세 가지 항목을 쓴다니까 어떤 날 간단간단하게 쓰면 세 줄로 쓰지만 좀 길게 쓰면 뭐한반 페이지도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전에 그거 쓰고자고 했는데 그거 쓰는 시간이 뭐 길어야 뭐한 5분에서 10분 이내죠. 하면 충분히 쓰니까 뭐 1, 2분만 해도 쓸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세 줄일기를 늘 쓰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면 한동안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 3주째 지금 거의 지금 세 줄일기도 안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메모를 거의 한 줄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제가 이제 매일매일이나 며칠에 한 번씩은 그 메모장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하고는 날짜만 적고 이제 날짜는 적어두는데 날짜만 적어놓고 다음에 확인해보면 며칠 지났어요. 또 날짜 또 적어놓고 한 줄, 두줄 쓰고는 또 며칠 지나고 뭐 이렇게 지금 메모장에 내가 메모를 안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볼때 제가 제 스스로 요즘에 아 내가 지금 잠자는 습관이 지금 좀 무너져서 잠을 제 시간에 잠을 못 자고 조금 원래는 10시 11시에 자는데 새벽 1시 내지 2시에 자고 있다. 잠자는 습관이 무너졌다. 그다음에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일 때 낮에 좀 피로감을 느낀다. 이런 것들. 그리고 하는 일에서 내가 지금 동영상 올리는 거는 일주일에 두편 내지 세편 딱딱 올리는 거는 그거는 편집해서 올리는데 댓글 다는 작업을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 댓글 달아주는 작업을. 그거를 지금 한 2주째, 3주째 지금 미루고 있다. 그 다음에 내 생활 습관이 무너져서 호흡을 한다든지 이거를 내가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정자세로 딱 앉아서 안 하고, 지금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의자를 뒤로 제끼고 호흡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평소에 하던 것과는 다르게 아주 게으른 방식으로 호흡을 하고 있죠. 그것도 뭐, 한 시간씩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5분, 10분 하는 식으로 조금,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호흡을 소홀히 하고 있다. 호흡뿐만 아니라, 하루 중에 건전한 생활이 많이 무너진 거죠, 생활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기록을, 내가 매일처럼 메모하던 메모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기록을 안 하고 지내고 있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내가, 아, 우울에 들어가 있구나. 근데 심한 우울은 아니고 좀 가벼운 우울이구나. 라고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초증이다, 우울증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분이 나는 지금 기분이 내가 붕 떠서 뜨니까 내가 초증이야. 아, 내가 기분이 확 가라앉으니까 우울이야. 내가 우울감 심하게 느껴. 이런 것만 우리가 초증이다, 우울증이다. 자기를 이거에 의해서 초증, 우울증을 파악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조증이 많이 심해야 스스로가 아 내가 조증이구나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내가 우울이 많이 심해야 아 내가 우울이구나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조증과 우울증을 알아차리는 것은 평상시에 내가 하는 행동과 생활 습관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비교를 해보고 면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분은 전혀 우울하지 않은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 기분이 뭐 크게 우울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행동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하지 않으면은 내가 우울식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같은 때는 못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가 기분이 나는 기분도 우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누군가가 저한테 혹시 요즘 우울하세요? 물어보면 아니요, 전 우울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요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조증인지 우울증인지 내가 지금 조증 시기인지 우울 시기인지가 중요하다. 그거를 파악하는 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을 알아차려야지만 자기가 다음 단계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대로 지금처럼 내가 우울 시기에 있구나. 지금 우울 시기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울 시기라고 하는 건 뭐냐? 휴식을 취해야 된다. 이거는 에너지가 고갈되었으니까 쉬어주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면 가능하면 늦추고 쉬어줘라. 쉬는데 주력해라. 잘푹 쉬어주면 우울이 빨리 끝나는데 이 시기에 쉬어줘야 되는데 쉬어주지 않으면 우울이 오히려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제가 늘 강의하던 그 내용을 저한테 적용하면 지금은 저는 쉬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가 나 자신을 비난하면 안 된다. 우울 시기에 흔히 에너지가 안 그래도 고갈이 되었는데 고갈된 에너지가 조금 올라오면 이거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공격하고 비난하는 데 쓰거든요. 이렇게 돼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느라고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시 쌓이질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늘 하던 이야기처럼 자, 지금은 푹 쉬는데 주력해야 된다. 지금은 휴식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 잘 쉬어야 된다. 또 하나가 내가 나를 비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당장 대처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자 아까 그런 제가 이제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허전해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구나. 요거를 알아차렸으면 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될까? 요걸 어떻게 하면 제 시간에 잘수 있을까? 이제 시간에 자는 건 중요하거든요. 이게 시간을 허비한다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더 악순환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잠을 못 자니까 몸이 피곤해지고 몸이 피곤하면 또 어떻게 되고 또 에너지가 더 다운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봐서 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 내가 어떻게 하면 10시, 9시에서 10시 내지 10시에서 11시에 잘수 있을까? 정이 안 되면 내가 수면제를 먹어야 되나? 지금 요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볼때 제가 우울로 들어오는 지가 2주에서 3주쯤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심하지 않았지만 차차 이제 잠자는 패턴도 무너지고 있고, 생활 패턴이 무너지고 있고, 차차 이제 이렇게 우울이 조금씩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거를 이제 알아차린 거거든요.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알아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아 내가 이 잠자는 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요거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안 되면 수면제라도 먹고 자야 되겠다. 요 생각을 지금 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에서는 대댓글 못 달고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계속 마음의 부담을 조금 느끼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아, 꼭 달아줘야 될게 있으면 그것만 달아주고 나머지는 지금 한동안 좀 달지 말고 쉬자. 요렇게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이건 뭐 누가 뭐 무슨 의무가 있어서 대댓글을 달아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몇달 뒤에 달았다고 뭐라 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등 하니까. 과거에 처음에 유튜브 할 때에는 뭐 그런 걸 달아줘야 되는지도 몰라서 처음에 뭐 대댓글 한 개도 안 달아주고, 하다가 지금도 보면은 몇년 전에 올라왔던 그 댓글 하나도 안 달아서 수두룩하게 안 달아준 댓글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 2년, 2, 3년 사이에
최근 한 3년 정도 사이에 아, 이게 댓글 달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 해서 이제 제가 가능하면 달아주려고 지금 이제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뤄도 되니까, 아, 이 일은 미뤄도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일 가지고 내 부담감 갖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생활 습관이 무너져서 호흡 원래 하던 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억지로 하려 하면 안 되죠. 제 생각에 제가 호흡을 좀 한다든지 하면 늘 하던 수행 방법, 호흡을 한다든지 하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될것 같고요. 아무튼 생활 습관이 조금 무너져 있는 부분도 억지로 바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쉬자, 좀 많이 자자, 좀 편안하게 보내자.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다시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 그때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생활을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모 안 하고 있는 이것도 억지로는 안 되죠. 그냥 아 이거 메모도 지금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 하자. 지금 일단은 안 해도 뭐큰 관계 없으니까 이건 저 스스로가 그냥 저 스스로와 약속해서 하는 거니까 우선은 내가 그냥 언제쯤 다시 자발적으로 메모할지 그냥 지켜보자 하는 식으로 지금 가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뭐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우울 시기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한동안 우울 시기인 거를 내가 잘 버텨내야지, 잘 견뎌내야지. 지금 시기에 가능하면 많이 자고 많이 쉬고 푹 쉬어야 되겠다. 지금 이제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나 자신을 다그치지 말아야 되겠다. 안 한다라고 나무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원리를 모르면 거꾸로 행동하기 쉽상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 왜 대댓글 안 달아? 이 대댓글 다 달아야지라고 저 자신을 나무라고. 에너지가 없는데도 댓글 다느라고 또 끙끙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또 남겨두고 그러면 또 저를 나무라고 이렇게 되기 쉽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생활하는 것도 아 하루 생활에 내가 원래 하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한 시간씩 적어도 한 시간씩 두 시간씩은 호흡했잖아. 그리고 다시 호흡하려고 해야지 또 다시 호흡하려고 애쓴다든지 또는 산책하려고 애쓴다든지 뭐 뭐를 자꾸 애를 쓰겠죠. 애를 쓰는 써야 된다라고 저 자신을 다 그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모하는 것도 아 메모해야지라고 해서 저 자신을 다 그쳐서 세줄일기도 써야지 해서 또 매일 세줄일기를 쓰려고 또 애를 쓰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하는 이 원리를 제가 몰랐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젊은 시절에는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무수히 그렇게 우울 시기에 들어가면 저 자신을 편안하게 내버려두고 쉽게 허용을 해준 게 아니고 우울 시기에 저 자신을 끊임없이 다그치는 거죠. 근데 다그쳐도 그거를 못 해내고 하면은 이제 저 자신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밖에 못하느냐라는 식으로 형편없지 않느냐. 그리고 뭐 네가 남들한테 뭘 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저 자신한테 막 화를 내고 젊은 시절 같으면 제가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우울 시기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게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알아차렸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서 올바른 대처 방법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을 다그치는 방법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방법으로. 그래, 그 사이에 수고가 많았어. 이제 쉴 때가 됐지. 그러니까 한동안 휴가 기간을 좀 가져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푹 쉬어도 돼. 참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저 자신을 이제 위로해 주는 거죠. 그래서 푹 쉬어. 괜찮아. 괜찮아. 서두르지 않아도 돼. 라고 이제 저 자신을 격려해 주는 거죠. 이렇게 내가 우울에 들어왔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올바르게 대처하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증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조증 시기에 들어왔다. 첫 번째, 조증 시기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두 번째, 그랬을 때이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조증시키기에는 흔히 에너지를 충동적으로 쓰는 게 문제가 되니까, 충동적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충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에너지를 어떻게 제어할 거냐. 충동이 올라올 때 어떻게 이걸 하루라도 늦출 거냐. 충동이 올라올 때 늦추는 거, 요거를 이제 제어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 몰빵하려고 하는 것, 한 군데 올인하려고 하는 것, 이걸 제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증 시기에 흔히 조증을 못 다루게 되면은 조증 시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 한 군데 막 자기가 올인하려거든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하려거든요.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래 못 가요. 몇달 가면 퍼져서 돈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조증 시기에 그렇게 무식하게 한 군데 올인해서 정말 시험에 덜컥 붙기도 하고 등등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시험에 붙어도 그 사람은 그 생활, 그 조증에 대한 그 대처 방법을 못 바꾸면 이후에 인생이 늘 그래서 조증 올라올 때마다 공부한다고 해서 석달 만에 자격 시험에 붙고 뭐 자기가 도전하는 시험마다 다 붙느냐 그렇게 안 되거든요. 어쩌다가는 붙지만 나머지는 실패하게 되고 하는데 실패하면 안 된다고 이게 왜안 되지 돼야 되는데 해서 어거지를 억지를 부리다가 안 되면 거기에 속상해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이게 나중에 이게 엉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일에 집중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두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인생에서 내가 처리해내야 되는 모든 일들을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으로 보자면 10번 중에 한번 내지 두 번은 성공하겠지만, 8번, 9번은 실패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성공했을 때만 기억하고 실패하는 거를 자기가 막 미친 듯이 올인했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하는데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어쩌다가 됐는 게 그게 운이 좋아서 됐을 뿐인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뭐든지 그냥 몰입해서 하면 된다.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안 되는 건 있어. 이거는 뭐 그래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 탓을 하든, 남 탓을 하든, 뭔 탓을 하든 해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 또, 그렇게 올인해가지고 뭘 하는 버릇을 하면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평소에 꾸준히 하는 습관이 안 들고 완전히 벼락치기 공부하는 식으로, 완전히 몰아치기 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공부든 일이든 또는 대인관계든 모든 면에서 평소에 꾸준히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벼락치기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결과를 못 가져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우울증에 들어갈 때에도 자기가 우울에 들어왔다는 걸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알아차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조증에 들어갈 때에도 자기가 조증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게 정확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요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자, 정확하게 대처하는 원리를 알아서, 그러니까 조증에 들어갔다는 걸 알아차리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게 어떻게 대처하는 거냐. 원리를 알아서 대처해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자, 지금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 촉발 자극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촉발 자극이 딱 생겼을 때 자체, 생겼을 때그 순간에, 그 무렵에, 이게 촉발 자극이네? 라는 걸 알아차리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뭔가 나한테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는데? 까지는 알아차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촉발 자극이네? 까지는 알아차리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건 언제 짚어내야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아, 내가 우울에 들어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럼 요번에 우울에 들어온 계기는 뭐였을까? 요렇게 되면서 촉발 자극을 짚어내는 거예요. 제가